해외 전역을 휩쓴 틱톡 어플,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이 틱톡에 제일 열광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새 미국 10대, 20대 젊은이들이라면 틱톡에서 유행하는 모든 컨텐츠를 섭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나 한류 문화 또한 틱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많이 공유되며 현재 한류 문화가 미국 전역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 틱톡에 충격적인 유행이 퍼지고 있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류 문화 유행이 상상을 초월하며 미국 10대 20대들이 한국을 따라하려 은밀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유행 또한 미국뿐만이 아니라 틱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도대체 한국을 어디까지 따라하려는 거냐는 반응들이 잇따라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어떤 부분을 따라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따라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러닝타임입니다. 현재 틱톡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틱톡 어플이 10대, 20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자 우려가 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이란 15초에서 3분 길이의 숏폼 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중국 IT 기업 바이드댄스가 개발 및 서비스 중인데요. 틱톡은 2016년 150개 국가 및 지역에서 75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본토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쳐야 하므로 바이트댄스 중국 본사가 직접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 브루나이 등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화권 지역은 싱가포르 지사인 틱톡 PT, LTD가 영미권, 구미 권역에 속하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인도,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외 지역은 틱톡 인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쇼츠 또한 틱톡이 워낙 많은 인기를 차지하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틱톡을 따라한 것인데요. 한국의 오징어 게임 또한 틱톡 어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바쁘게 퍼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은 본인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가 된 것 마냥 배경을 똑같이 하고 코스프레하며 한국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창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을 나이인 미국의 10대와 20대가 한국의 메이크업까지 똑같이 따라하려 하자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진하게 화장하며 엄청난 양의 화장품을 바르는 서양식 메이크업과는 달리 한국은 깨끗한 피부를 강조하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을 선호하는 화장법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의 깨끗한 피부를 서양인들이 열광하며 환호한 것은 꽤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평창올림픽 때 컬링 경기에 나갔던 운동선수들 역시 깐달걀 같은 피부라며 엄청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이번 한류 문화가 유행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만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게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위아래로 큰 눈을 가로 길이를 늘리겠다며 진한 아이라인을 하는 것은 물론 원래는 누드립이나 너무 튀지 않는 색의 립스틱을 선호하던 외국인들은 한국의 빨간 입술 메이크업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깐달걀 피부 메이크업을 따라하겠다며 잠수화장이라는 신기술까지 발명해내기에 이르렀는데요. 잠수화장이란 메이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얼굴에 물을 담그는 것을 말합니다. 틱톡 인플루언서들은 얼굴 화장을 마치고 원하는 파우더를 얼굴에 뿌린 다음 15에서 30초 정도 얼굴을 물에 담가야 한다. 그리고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줘야 한다. 라고 설명하며 튜토리얼 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했는데요. 일단 물에 15에서 30초라는 짧지는 않은 시간 동안 얼굴을 담그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몸이 안 좋거나 지병이 있는 아이들에게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한국식 문화들이 엄청난 대세 문화이고 주류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처진다면 학생들 교우 관계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한창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할 시기에 이처럼 위험한 화장법을 억지로라도 따라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금지시키자는 발언까지 나왔었고 어느 정도 진행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약 1억 명이며 10대 20대들이 주로 하며 3에서 40대 유저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콘텐츠도 단순히 음악에 춤추는 것뿐만 아니라 전성기 시절 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밈 위주의 영상도 많아졌는데요.
MLB와 보스턴 레드삭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NBA, NFL에서도 계정을 운영하며 틱톡이 미국 전역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틱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폼페이오, 피터 나바로 등 미국 행정부가 틱톡을 사용금지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2020년 7월 15일 기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몇 주 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는 보도가 났었다가 결국 2020년 8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은 맹비난했는데요. 한편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협상 기한을 45일 부여했다고 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인수를 통해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모든 개인 데이터가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인수 과정에서 미 재무부의 안보 심사를 받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틱톡 매각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에 다다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미국의 대응을 통해 틱톡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만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면서 중국 앱 틱톡이 미국 내 사용금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중국 기업에 의한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어 틱톡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의식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틱톡에서 한류 문화가 특히 유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내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 문화를 다 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겨주는 것은 고맙지만 잠수 메이크업과 같이 너무 위험한 행동까지 하며 한국을 따라하려는 행동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까지나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답게 즐기는 정도가 좋은 것이지 한국 문화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 또한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 월드러닝 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